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한낮의 무더위와 저녁 무렵의 신선함이 교차하는 이 계절, 사람 사이의 문제도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흐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시다면 잠시 이곳에서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40대 남성이고요. 결혼 10년 차에 어린 딸이 하나 있습니다. 20대 시절 왕가위 감독의 화양연화를 몇 번이나 보았는데 영화에서 벌어진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여성이었고 제 아내의 일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제 아내의 불륜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제 아내와 바람남, 상간남의 아내였습니다. 화양연화는 아름다운 영화였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까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웠습니다. 우선 10년이나 결혼 생활을 함께한 아내에 대한 배신감으로 괴로웠습니다. 저는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자마자 최대한 빠른 정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이 아니라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신청에서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재산분할은 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2살 된 딸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이혼신고를 했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아내가 받게 될 연금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펄쩍 뛰더라고요. 제가 일체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연금 분할에 관한 이야기는 따로 안 했으니 연금 분할 청구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안타까운 사연이 나왔는데요. 이혼한 뒤에도 이제 재산 문제로 지금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나요? 과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긴 했었는데요. 받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네. 그러나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2016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연금분할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네네.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도 관계 법령에 따라서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네. 물론 그 법에 따라서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모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한동안 분할 대상이 이제 법이 좀 개정이 안 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개정이 돼서 지금 모두 다 분할 대상으로 되고 있는 거죠. 네. 개정이 됨에 따라서 연금 분할을 신청을 하면 해당 연금공단에서 바로 연금을 분할할 수 있는 식으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혼인기간에 부부로서의 기여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하게 된 제도입니다. 네. 아무래도 100세 시대니까 이제 노후를 많이 걱정을 하셔서 이 연금 제도도 보완이 된 거겠죠. 그러면은 이 공무원 연금 받기 위한 요건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연금 분할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관계 법령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네.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르면 네.
일단 첫 번째로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에 별거나 가출 등의 사유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즉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되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이 배우자랑 이혼을 했을 때. 네. 세 번째로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연금 수급권자일 때. 그렇겠네요. 예. 네. 마지막으로는 분할 연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65세가 되었을 때 연금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비율액은 어떻게 되나요? 네, 비율도 같은 법에 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분할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 연금액 중에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균등 분할이 원칙이네요. 네. 물론 연금 분할의 비율은 당사자들 간에 별도로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 네, 네. 즉 실질적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균등 분할이 원칙이나 네. 당사자 간의 협의나 또는 재판으로 별도 분할 비율을 정하면 그에 따른다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혼인 기간 중에는 5대 5, 근데 이제 협의나 재판으로 이게 뭐 6대 4, 7대 3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사연자분은 아내와 일체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연금 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이와 관련해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제 제가 말씀을 네. 드리도록 할게요. 네.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규정된 분할연금 수급권은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권과 구별되는 것으로 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한 관련법에서는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분할 재산 분할 절차에서 이혼 당사자 사이의 연금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네. 법원에서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네. 즉 일체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안타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 비율 등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재산 분할 절차에서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 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합의서나 조정 조서에 그 연금 분할 청구권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포기하거나 비율을 정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네, 이게 법에 의해서 분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네요. 네. 네, 그럼 사연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법리는 다른 연금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네. 사안의 경우에서도 사연자분과 상대방은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만 정했고 연금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연자분은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가 없고요. 네.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혼인 기간에 비례해 연금 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자분은 상간남에게 이제 또 위자료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조정해서 아내분께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조정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 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상간남은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이기 때문이겠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연자분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을 알고 이혼 조정 신청으로 이혼을 하셨고요. 이혼 조정 중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 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했더니 이제 아내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우선적으로 공무원 연금이 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분할 청구하실 수 있고 공무원 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되고 분할 연금은 65세가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연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 5대 5 균등 분할이 원칙인데요. 문제는 이 사연의 경우 사연자분처럼 위자 재료 재산 분할에 대해서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라고는 하는 부재소 합의를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연금 분할에 대해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
있다라고 하면 그 연금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거로는 보지 않아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혼인기간에 비례해서 연금분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알려주셨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네, 이명희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6일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기차표에 웃돈을 얹어서 파는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배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 기차표를 구하는 일부 승객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열차 승차권에 웃돈을 붙여 파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코레일 한국철도공사가 12일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 신고 채널인 암표 제보 게시판을 신설하고 강도 높은 암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매진된 기차표를 구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사전 예매 기간에 예약한 표에 웃돈을 붙여서 판매하거나 수고비를 받고 취소표를 구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5천 원에서 2만 원에 달하는 차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암표 판매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레일 홈페이지의 암표 제보 게시판에 접속해서 이런 의심거래되는 사이트를 발견하면은 그 정보와 그 판매자 아이디, 판매 가격 등을 적고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이런 코레일에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가 가능하도록 유효한 제보를 해준 분에게는 열차 승차권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혹시 암표 발견하시면 수사를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She may be the song the summer sings, maybe the chill the autumn brings, maybe 100 different things within the measure of a day. She may be the beauty or the beast, maybe the famine or the feast, may turn each day into a heaven or hell. She may be the mirror of my dreams, a smile reflected in a stream. She may not be what she may seem inside her shell. Allowed to see them when they cry. She
She may be the love that cannot hope to last, may come to me from shadows of the past that I remember till the day I die. She may be the reason I survive, the why and wherefore I'm alive, the one I'll care for through the rough and ready years. Me, I'll take her laughter and her tears and make them all my souvenirs. Where she goes, I've got to be. The meaning of my life is she.